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전문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저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 상담자 이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그두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어가 세 단어로 되어 있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씩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일 이제 뒤에 있는 단어가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게 되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관심과 대비되는 용어는 무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자녀를 둔 집안에서도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잘 도와주고 싶지만, 이 고통이 이제 계속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때때로 또는 어느 순간인가 무관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제분들이 뭔가 속이 상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라든지, 또는 부모님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예를 들자면 뭐 신문 보고 있으면서 뭐 이야기해봐 뭐 이렇게 된다든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서 이야기해봐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뭐 설거지를 하면서 뭐네 말을 하고 싶은 말씀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는 뭐 그러한 방식도 관계가 없죠. 그런데 자제분이 만약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주의를 딱 기울여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다가도 말고 딱 내려놓고,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가급적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신문을 보고 계셨다 한다면은 보던 신문을 딱 멈추고, 일단 시선을 돌려서 자제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무슨 이야기냐,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그런 거 갖춰줘야 되죠. 내가 네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네한테 관심이 있다. 그거를 이제 보내주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관심에는 크게 두 종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관심이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담자를 또는 자제분을 좋은 눈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점을 발견해 주고 싶어 하고, 또 칭찬해 주고 싶어 하고, 또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도움을 제공하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반대로는 이제 부정적인 관심이죠.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지적하려고 하고,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무랄라고 혼을 낼라 하고, 뭐 등등 이런 마음의 자세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긍정적인 관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다 또는 존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부정적인 관심 쪽은 뭐 미움이다 라는 쪽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관심, 좋은 눈, 따뜻한 눈, 편안한 어떤 눈, 그런 눈으로 바라봐줘야 된다 하는 것이 긍정적 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영어로는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인데, 이 regard라는 단어를 존중이라고도 번역하고 관심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긍정적 관심이 있고 부정적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존중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긍정적 존중이 있고 부정적 존중이 있다 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죠. 부정적 존중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존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원래 그 단어 뜻에 충실하게 관심이라고 번역해줘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또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게 되면 자녀를 미워하면 안 되고 자녀를 사랑해줘야 된다. 자녀에게 부정적 관심을 주면 안 되고 긍정적 관심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자녀에게 또는 내담자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보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뭔가 반응하고 서로 이 긍정적인 기운이 오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 관심을 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거의 누구나 다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로저스가 했던 이야기에서 그게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달리 말하자면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 이게 문제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원래의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곡되게 되는 것이다. 불행해지는 것이다. 로저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들이, 부모라든지가 흔히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준다. 라고 생각하지만 상당수의 경우에 보면 그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상담자나 치료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담자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상당수의 경우에 그게 조건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거다.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된다. 이 이야기에. 그래서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전적으로나 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유가 없다. 또 옳다 그러다가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제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비평가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진실성의 개념과 지금 이야기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개념을 놓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믿음과 수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진실성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수용,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뢰와 믿음과 수용,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유기체, 이것이 온전한 나인데, 진짜 나인데, 우리가 이 유기체의 경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진짜 나를 나로 못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라고 하는 다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라고, 셀프라고 번역, 셀프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말로 자기라고 번역하는 것인데, 왜 온전한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일부의 경험은 내가 나의 경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애초에 인식도 못하고, 또 때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도 아,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라든지 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든지 이렇게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 환경적 조건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그거에 따라 가정교육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표준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흔히 대다수, 상당수 부모들이 사회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키워야 된다, 그게 바람직한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결국은 상과 벌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표준에 맞게 행동하면, 가장 쉽게 우리가 들 수 있는 예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다 하면은 상을 주는 것이고 착하지 못할 때에는 벌을 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 상 주고 칭찬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내지는 성적이 떨어지면 혼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표준 착한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뭐 등등 이런 어떤 표준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상당수 집안에서의 가정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훈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행복한 방법이냐. 이 표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냐. 우리 상당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표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합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 상당수 경우에 보자면 사실은 이 사회에서 힘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 경제력 그러니까 권력이 있거나 부자거나 등등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사회가 원하는 표준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음과 양 이라고 했을 때 나의 양적인 모습, 나의 바람직한 모습만 나라고 인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나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이런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부인이라든지 또는 왜곡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평가, 사회적인 환경적 조건 또는 환경적인 평가 타인의 평가, 타인의 판단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는 결정적으로 불행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기보다는 결국은 타인의 평가를 믿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나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아, 나 공부 열심히 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오면 설사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도 아, 나 공부 열심히 한 것처럼 우쭐하고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이제 이런 식의 결국은 내가 나 스스로의 평가보다도 오히려 타인의 평가를 더 절대적인 것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느냐. 결국은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확신에 의해서 내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서 나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자율적인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매여서 타인이 칭찬해 주면 아 내가 잘하나 보다 타인이 비난하면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잠깐 우리 조현병,
조울증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보통 사람들도 상당수가,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별로 타인 눈치도 크게 안 보고 타인의 평가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신장애인들, 조현병 환자나 조울증 환자나 또는 우울증 환자도 그렇지만 상당수가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에서 처음에는 병의 증상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증상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덜 된다. 나중에 되게 되면 어차피 약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스스로가 증상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생겨나고 하면서 몇 년씩 지나면서는 증상은 오히려 이제 문제가 덜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된 게 딱 두 가지 아니냐.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가 직업이 없다는 거. 하나가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거. 그랬을 때 대인관계가 왜 안 되느냐. 가만히 보자고요. 이전에 자기가 사귀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전에 주변에 알던 사람들하고 다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어때 하고 다 자기 스스로 X표 치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X표 당하거나 해서 결국은 고립된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등등 이런 상태로 전락해 있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직업이 없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그래서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어디 딴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눈만 한번 찌푸려도 저 사람이 혹시 하고 안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결국 평가에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져 있다. 타인의 눈치를 본다. 그래서 안 좋은 평가가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못 나서는 거죠. 어디에 갔을 때 자기를 엄청나게 이뻐해주고 반겨주고 웬만큼 실수하거나 해도 나무라지 않고 이런 데만 안심하고 갈 수 있고 조금만 사람들이 조금만 눈치를 주거나 조금 지적하거나 이런 데는 절대 안 가고 싶어하고 이게 현재 우리 조현병, 상당수 조현병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의 이 직면에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평가에 예민해져 있다. 판단에 예민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평가, 타인의 판단에 예민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예민해졌겠느냐 하는 거예요. 쥐어박는 것도 문제고 칭찬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표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의 기준으로 이건 옳은 행동, 이건 옳지 않은 행동, 이건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이렇게 부모가 표준을 잡거나 또는 치료자가 표준을 잡거나 그 표준을 잡고 잘한다 못한다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 당사자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런 긍정적인 관심, 그러니까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조건적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건적 사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를 믿게 만든다. 그래서 타인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면 로저스가 돌아가서 자 로저스는 자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긍정적 관심을 주되 긍정적 관심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을 달면 안 된다. 이유가 없이 옳다 그러다가 없이 항상 한결같이 잘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잘못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랬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뭐를 받아주라는 소리냐? 그 온전한 유기체의 경험 자체를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로저스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로저스가 이야기한 실현화 경향성 또는 뭐 실현 경향성이라고도 번역하고 실현화 경향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우리 유기체라고 하는 거에는 근본적으로 실현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로저스는 이것을 비유를 식물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 나무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나무가 어떤 형태로 자라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과 공기와 물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조건만 제공해 주게 되면은 이 나무는 원래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사과로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배나무는 배나무로 성장하고 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뭐 어떤 풀은 그 풀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원래 그 우리가 작은 씨앗 속에 이미 완전히 다 자랐을 때의 그 모든 모습이, 가능성이 그 작은 씨앗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절로 저절로 발휘가 되어서 결국은 원래의 그 작은 씨앗 속에 들어있던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이 다 이제 발현이 되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이 유기체라고 하는 그 것에 본질적으로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 좋은 환경,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대해주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인들의 생각하고 조금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무조건하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기만 하면 지 멋대로가 될거 아니냐. 결국은 그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뭐 성선설, 뭐 성악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백지설, 백지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상과 벌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의 방향을 정해줘야지 된다.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끔 하게 되면은 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 못하고 썩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구난방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로저스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로저스는 아까 제가 뭐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성선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가능성, 긍정적인 잠재력이 있다. 요것을 로저스는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발휘가 되게 되어 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의 이 긍정적인 가능성, 긍정적인 잠재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다. 평가,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을 주는 쪽으로, 칭찬을 주는 쪽의 행동은 하려고 하게 되고 벌을 주는 쪽의 행동은 안 하려고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자기 자신의 이 성품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저스의 이제 이런 관점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로저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저스가 식물에다가 사람을 비유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로저스의 성장 배경이 보면 원래 농촌 출신이에요. 그것도 사람 인구 밀도가 아주 적은 한 마을에 사람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아주 깡촌이죠. 그런 농촌,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그런 아주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이 아버님이 근본주의 쪽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정이 경건한 생활하고 그 마을 주민 전체가 경건한 생활하는 이런 환경이었고, 또래 친구가 거의 없는, 또래가 거의 없고 다 성인 어른들이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저스가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하는 이런 만남을 많이 갈구를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학교에 진학할 때 로저스가 처음에는 농학과에 진학을 한 거죠. 농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했는데, 이후에 이제 대학 1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중국에 한 1년인가 자원봉사 자로 이제 파견이 돼서 왔다가 돌아가서 그 다음에 신학으로 자기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신학으로 해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교육학과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임상심리학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임상심리학 공부를 해서 결국은 임상심리학자가 됐죠. 그래서 로저스가 이 대학 생활을 하고 대학원 생활을 할 때가 1920년대인데, 그때가 어떨 때냐면 유럽에서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도입이 돼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또 임상심리학 분야에서도 로샤 검사가 스위스에서 개발이 돼서 막 미국에 수입이 돼서 로샤 검사가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그럴 때 이제 로저스가 대학원 임상심리학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것이고, 로저스가 이제 1931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는 그 다음에 취직을 어디로 하느냐 하면 그 아동상담센터, 그 당시 아동상담센터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카운셀링이라는 용어를 쓰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이던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 가이던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활지도 뭐 번역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아동들을 위한 그 가이던스 센터에 이제 취업을 해서 상담 활동이죠. 그러니까 아동들을 위한 상담, 그리고 그 아동의 부모를 위한 상담, 이런 상담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로저스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1940년도에 이제 로저스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기존의 정신분석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가진 생각이 뭐지? 라고 해서 그걸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저스가 이제 책을 썼는 것을 보면은, 그 대학 교수가 되기 바로 전에 1939년에 자신의 첫 저서를 써요. 그게 이제 아동 심리 치료에 대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1942년에 가서 두 번째 저서를 쓰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저서의 제목이 Counseling and Psychotherapy라고 해서, 이때 로저스가 이제 처음으로 Counseling,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심리 상담, 이제 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카운셀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게 되는데, 모든 학자들 중에서 로저스가 처음으로 카운셀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이다라고 하는데, 왜 카운셀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느냐 하면,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 의사들만 세라피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의사들만 세라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시의 분위기가, 의사들 쪽의 분위기가. 그래서 로저스가 1930년대 아동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도 그랬고, 1940년대, 1950년대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할 때에도 이 의사들의 그런 어떤 보수적인 태도들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미국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무렵에는 그러던 시절에 자신의 이 상담 이론을 정교화 시켜 나가고 책으로 내고 뭐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의사들이 사이코세라피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도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로저스가 그러면 좋다, 내가 하는 건 카운셀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카운셀링이라는 용어
우리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계속 로저스는 이 카운셀링이라는 용어와 사이코세라피라는 용어를 그냥 같은 용어로 계속 그냥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42년도에 그런 이제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1947년에 가게 되면 비지시적 치료라고 자신의 이제 치료 방법을 처음으로 명명을 하는데 그걸 처음에 비지시적 치료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의 비지시적 치료라고 명명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에 미국 시카고 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있던 윌리암슨 학파 쪽에서 윌리암슨이라는 분이 이제 진로 상담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의 진로 상담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심리 검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적성이 무엇인지 딱 찾아내서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추천해주는 이런 방법의 진로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로저스가 볼때 지시적인 방법이다. 상담자의 판단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상담 이론을 처음에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 그랬는데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서 1951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책을 써낼 때에는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이제 책을 써내게 되죠. 이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 치료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로저스가 자신의 책 제목을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내세운 이유는 그가 파악하기에 그 앞전에 있던 다른 치료 방법들, 특히나 정신분석과 같은 방법들이 전문가 중심이라고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때 로저스가 명백히 반대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행동주의에 반대한 거예요. 당시의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스키너 같은 경우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던 스키너를 위시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인데 이 행동주의가 뭐냐면 바로 상, 벌 시스템이잖아요. 특히나 강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적인 핵심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행동주의에서도 벌은 반대하죠. 심리학에서는 처벌은 효과가 없다. 특히나 폭력적인 처벌은 효과가 없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뭐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이 학생을 때린다. 또는 부모가 애를 때린다. 교육적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것은 절대 교육적이 될수 없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게 되면은 처벌이 가져오는 학습 효과는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 효과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처벌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눌러주는 효과밖에 없다. 실제로 학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에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처벌해도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때려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학습시켜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처벌은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육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행동주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저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뭐 반두라 같은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한결같이 처벌은 효과가 없다. 처벌은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교육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는 것에는 물질적 강화도 있고 사회적 강화라고 해서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심리학의 주류를 이뤘던 행동주의 심리학. 오늘날은 그 행동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가서 이제 인지주의가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1990년대에 와서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가 이제 서로 결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인지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이제 가장 큰 주류의 세력인데 가장 많은 심리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인데 아무튼 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강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강화와 사회적 강화, 그러니까 칭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 바람직한 행동 쪽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사회 시스템과 한편으로 보자면 매우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우리 사회 시스템이 상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 표준을 정하는데 누가 표준을 정하느냐? 힘 있는 사람이 표준을 정해서 표준대로 잘 따라하면 상 주고, 표준대로 안 하면 벌 주고. 이 시스템인데 행동주의는 표준 딱 잡아놓고 표준대로 하면 강화를 주는 시스템이니까 기존의 사회 시스템하고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로저스는 반대한 거죠. 앞에서 했던 이유처럼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해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적인 방식이야말로 가장 큰 해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가짜인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온전한 자기 자신일 때만이 사람들은 비로소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자유롭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잠재력 가능성을 그대로 발휘하게 된다. 온전하지 못한 가짜의 나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묻혀두고 엉뚱한 거 하느라고 애쓰면서 살아갈 뿐이다. 요게 로저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저스는 명백히 행동주의에 반대했죠. 그래서 나중에 스키너와 로저스의 아주 일대 논쟁이 학회 석상에서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행동주의에 로저스는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하는 것이 당시의 주류 심리치료 이론이었던 정신분석 이론.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이때까지의 분위기는 정신분석이 완전히 진리처럼 간주되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심리치료를 한다면 너도 나도 다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하던 그런 어떤 시절이었는데 그 정신분석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진실성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신분석적인 방법에서는 신상불명의 법칙, 내지는 중립적 태도, 이런 것을 강조한 반면에 로저스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상담자를 자꾸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만들면 안 된다. 상담자는 진실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분석과는 첫 출발부터 정반대되는 가정을 가지고 정반대되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은 로저스가 생각할 때 전문가의 지식을 중요시하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답은 전문가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담자 자신에게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저스의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로저스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우위에 있고 내담자가 밑에 있는 그래서 전문가가 은근한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로저스는 봤던 것이죠. 그래서 로저스는 그 정신분석을 결국 전문가 중심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자, 크게 보자면 로저스가 반대했던 것이 행동주의에 반대했고 정신분석에 반대했고 그리고 앞에서 얼핏 이야기했듯이 윌리암슨 시계 진로 상담 방법에 반대했고, 그러니까 당시의 주류 이론들에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를 제1심리학, 정신분석을 제2심리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로저스와 같은 이런 입장을 이제 제3심리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1951년에 이제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제 초반 정도의 로저스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해요. 자신의 상담 이론을 가지고 이제는 상담실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대중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파급시키고자 이제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1974년에 가서 자신의 이 이론의 명칭을 인간 중심 치료라고 바꾸죠. 퍼슨 센터드 세라피라고 해서 이 인간 중심 치료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나의 이론은 상담실에 국한된
그런 이론이 아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고 등등 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제 표방하는 의미에서 인간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이라고 하게 되면 상담실에 국한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용어를 이렇게 바꾼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내담자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상담 쪽에서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하자면 클라이언트예요. 그러니까 뭐 번역을 너무 고상하게 해서 내담자라고 번역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번역하자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고객이에요. 고객이다, 의뢰인이다, 손님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게 내가 열어놨는데 내 가게에 찾아온 고객,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일반 고객하고 약간 차이는 뭐냐면, 어떤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든지 뭐 등등해서 이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관계를, 고객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번역을 뭐 고객이라 번역해도 되고, 손님이라 번역해도 되고, 의뢰인이라 번역해도 되고, 아무튼 그런 용어예요. 그것을 이제 내담자라고 심리학에서는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 이제 로저스의 업적을 크게 정리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업적이, 로저스는 당시의 주류 이론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론을 내놨다라고 하는, 그것이 로저스의 첫 번째 업적일 수 있고요. 업적이다 또는 뭐 특징이다, 로저스 이론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은 당시의 주류 이론에 반대가 되는, 내지는 당시 주류 이론에만 반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사람들을 잘 성장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징 내지는 업적이라고 하자면, 그런데 이런 이론을 그냥 생각으로 개진했는 것이 아니다. 로저스는 철저한 과학자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저스가 상담 추가로 이라고 해서 상담에서 우리가 나눈 이 대화를 녹음을 떠서 그것을 풀어서 분석하는 이런 연구 방법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최초가 타이틀이 여러 가지인데, 카운셀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고, 상담 추거록을 최초로 분석해서 논문을 낸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담자를 이런 진실성과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공감적 이해로 대해줄 때, 상담자가 그런 방법으로서 내담자를 대해줄 때 내담자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하는, 그렇지 않은 상담에서는 내담자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이것을 일일이 분석해가지고 자신의 이론을 개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특히나 반대했던 것은 설득, 충고, 조언, 지시, 지적, 이런 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내담자의 입을 닫게 만들 뿐이다,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중지시킬 뿐이다, 또 해석,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 매우 강조하는 해석,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방해한다, 중지시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 추거록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녹음을 두고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뭐 워낙 이제 쉬워졌으니까 뭐 상담 공부하는 사람은 너도 나도 다 하는 방법이지만, 이 상담 추거록 분석이 당시에는 매우 힘든 작업을 거쳐서 했던 것이죠. 당시에 LP판 축음기 가지고서 녹음을 떴는데, 당시의 기술로 LP판 한 장이 2분 분량을 녹음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분 회기에 상담을 녹음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LP판이 25장 내지 30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축음기도 한 대만이 아니라 축음기 두 대를 갖다 놔놓고
계속 한 대가 끝나면 바로 옆에 충전기가 바로 녹음을 시작하게끔 이렇게 양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LP판을 바꿔 끼워 가면서 했으니까 로저스가 상담하고 있을 때 옆에 조수가 있어서 조수가 계속 LP판을 바꿔 끼워 가면서 이거 녹음을 떠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수집해서 분석해서 논문으로 내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작업을 거쳐서 아무튼 논문을 냈는데 이런 상담 추구록을 활용한 논문을 최초로 낸 사람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세 번째 업적 내지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자면 상담, 카운셀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1942년도부터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로저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로저스가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저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식물에 비유했다. 그래서 식물의 씨앗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듯이 로저스는 그 사람의 유기체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그 가능성을 그가 이야기하기를 실현화 경향성 내지는 실현 경향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주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온전히 발휘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조건적인 사랑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아닌 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주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불행한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유기체와 자기 간의 불일치가 생겨난다. 점점 불일치가 심화된다. 두 번째가 유기체의 실현화 경향성을 방해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유기체가 그가 온전한 그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가 자신이 가진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을 발휘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즉 뭐냐면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이고, 자기 자신의 여러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타인의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타인의 평가에 늘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